지금 우리 팀이 수치상 많이 불리하긴 하지만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우리 팀 챔피언 조합을 보면 글로벌 궁극기를 가진 챔프, 그리고 끊어먹기와 합류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바드 헤카림이 있었어요. 상대 팀의 상황을 보면 앨리스한테 골드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판단은 기동성이 빠른 헤카림으로 앨리스를 잡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양 팀 모두가 바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상대는 우리보다 자신있게 바론을 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적의 시야가 다 보이진 않았지만 시비르가 바텀에 라인 클리어를 하는 상황이었고, 탑 웨이브를 처리하기 위해 탑에 한 명이 갈 것이라 생각했죠. 우리 팀은 글로벌 궁극기와 빠른 기동성을 함으로 합류해 적어도 4대5 싸움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해서 헤카림과 함께 앨리스를 노리면서 싸움을 시작했어요. 제가 앨리스한테 먼저 스턴을 딱 넣고 헤카림이 달려오면서 게이시의 궁극기까지 앨리스한테 적중했어요. 상대는 앨리스를 도와주려고 뒤늦게 합류했지만 이미 앨리스는 전장에서 이탈했고, 빠른 합류를 통해 수적 우위로 이득을 본 거예요. 싸움을 지속해 큰 이득을 보고 역전을 했죠. 제가 궁극기를 잘 맞췄으면 저도 죽지 않았을 테지만 항상 스킬을 다 맞출 순 없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